약간 더 가다듬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뭐 저희가 많이 할 수 있는 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없고요. 뭐 지금 와서 뭘 어떻게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사실 뭐 이제는 컨디션적인 부분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5일 동안은 최대한 저희들이 집중하고 그다음에 훈련할 때 선수들이 최대한으로 편하게 그다음에 몸 컨디션적으로도 100% 준비될 수 있게끔 집중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볼리비아전 끝나고의 허심탄회한 인터뷰가 좀 팬들의 분위기를 좀 바꿔놓은 것 같거든요. 본인은 좀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생각을 했고 동료들은 또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그냥 제가 저의 솔직한 얘기를 그때는 했고요. 뭐 제가 그분들한테 사실 뭐 제가 뭐 동정을 사기 위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고 저희들도 당연히 이제 그라운드 안에서 항상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대표 선수로서 이 월드컵에 나와서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것도 팬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물론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이제 월드컵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해왔던 거는 사실 물론 과정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첫 경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있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웨덴 원플레는 별로 신경 안 쓰시죠? 네. 스웨덴 원플레는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태국 선수들은 좀 의식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혹시? 약간 뭐 한국 대회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고 있다거나 네. 약간 그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은 뭐 분석 안 하면 뭐 자기들만 손해지고. 알겠어요. 네.